쿨하게 뒤돌아서고 끝내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분석도 안 됐는데 벌써. 안녕하세요. 프로염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겁니다. 90년생이 온다. 최근에 작년에 제가 그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라고 하는 장비를 사서 전자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그월 6,600원씩인가 주면 이제 매달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때 이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책 표지 디자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장난스러운 느낌이 나셨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아, 왜 이런 표지 디자인을 했는지 알겠는데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표지 디자인을 보면서 영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안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다가 작년 말이었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직원들한테 선물로 이 책을 돌렸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지난달 초에 갑자기 그 기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디선가 이제 이 책에 대한 기사를 봤던지 그랬겠죠. 그래서 맞아. 어떤 내용이길래 대통령이 직원들한테 선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선택을 해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소감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책 읽길 잘했다. 60년대생인 제가 90년대생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를 제공을 했다.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봉택이라는 분이고요. 주로 기업체에서 뭐 마케팅, 신세대 이런 쪽에 관련된 강연을 주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첫 책이 구급 공무원 세대 뭐 이런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 책은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책을 그 브런치라는 사이트에 소개를 하다가 이제 그 출연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책을 몇권 출간하신 걸로 저자 소개에 나와 있네요. 제 딸아이가 2000년생입니다. 2000년 11월생인데 태어나고 출생신고하러 가가지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받았겠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느냐면 와 나와는 정말 다른 신세대구나 정말 새로운 인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2000년생부터가 주민등록번호 첫자리가 남자는 3, 여자는 4잖아요.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딸아이가 지금은 성인이 됐죠. 법적으로 성인이 된 나이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제 딸아이가 이제 있으니까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좀 알아봐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꽤나 의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제가 1960년대생인데, 60년대생이 아무리 사고방식이 희한하고 뭐가 사고에 깨어있다고 치더라도 30년, 40년씩이나 차이 나는 90년대생, 2000년대생을 이해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럴 땐 별수 없이 공부라도 좀 해야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90년대생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분석이라고 해야겠죠? 이야기를 좀 합니다. 먼저 90년대생의 특징, 그 시절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0년대생을 직원으로 뒀을 때, 즉 그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고객이 되었을 때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90년대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90년대에 대한 그 시절의 제 경험들,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게 돼요. 제가 1989년 12월에 군대 제대를 하고요. 그리고 90년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제대하자마자 바로 컴퓨터 공부를 좀 했고 MS-DOS 뭐 이런 거 시작했었죠. 그리고 코볼, 포트란 뭐 이런 언어도 공부 좀 하고 했는데 언어 쪽은 이제 저격성을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시절쯤에 제가 PC통신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캐텔에서 시작해서 이름을 나중에 하이텔로 바꿨던 서비스가 대표적이었었죠. 그리고 PC서버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름이 천리안으로 바뀌었던 서비스도 있었고, 그 말고 나우누리니 뭐니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두 개, 주로 천리안하고 하이텔을 썼던 기억이 좀 나고요. 통신 프로그램은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썼던 기억도 좀 나고, 그 당시에 PC통신 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남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믿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랬던 느낌도 좀 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했죠. 왜냐면, 90년대가 저한테는 이제 20대, 30대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대학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94년부터 97년까지, 4년제 대학 편입해서 전공도 바꿔서 대학 생활을 좀 했었고, 몇 년 지나서 이제 99년부터 대학원 생활도 했었고, 결혼도 했었고,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저한테는 좀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제 기억으로 95년? 그때쯤에 처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그 시절에 인터넷을 썼다고 한다면 꽤나 빠르게 신문물을 만난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PDA라고 하는 것, 지금의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폰에 선촉격이라고 할 수 있는 PDA라고 하는 것도 그 시절에 처음 만져봤던 것 같아요. 처음 제가 만져봤던 거는 미국 애플사에서 나온 뉴튼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져봤었습니다. 뉴튼 100부터 시작해서 2100인가까지 모델이 나왔었는데 한글도 안 되는 거 들고 비싼, 값비싼 메모장을 썼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 사회적으로는 또 참 많은 의미가 있죠. 공식적으로 일단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뭐 독재 시절이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뭐 민주화 선언도 하고 했었지만 그 끝자락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김영삼 대통령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민주화 정권이라고 봐야 될 텐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OECD에 가입했다 뭐 어쨌다면서 나름 꽤 여유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돈도 많이 돌았던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돌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97년 11월 달에 IMF가 오면서 나라가 망했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기억도 나고,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니도 그 장롱에 넣어두었던 그 무치끈에서 팔았던, 네,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사실 뭐 와, 대기업도 망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80년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인제 대학을 다녔던 80년대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장래 희망을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냥 오죽할 게 없으면 그거를 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90년대 IMF를 겪고 뭐 비정규직이 너무 흔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아주 안정적이긴, 선호도 1위인 경쟁률이 너무나도 심한 그런 직업이 됐죠. 그렇게 세상이 많이 바뀐 단초를 제공한 시기였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90년대가 저한테는 제 젊었던, 가장 바쁘게 살았던, 열정적으로 살았던 시절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힘든 점도 있었고만 했었지만, 어쨌든 당장 눈앞에 있는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정도, 그리고 뜨겁게 연애를 했었던 시절로 기억을 하지만, 그 시절에 태어난 90년대 생들에겐 태어나 보니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저 때에 비해서 많이 힘든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 사람의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90년대생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 좀 한편으로는 되게 보수적이고 한편으로는 좀 종잡을 수 없는 이런 특징들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과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결코 쉽게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누군가가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라고 말하는 세대들이 지금 90년대생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 특성들에 대해서
원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나라가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했으니까 그렇고. 사실 뭐 이 책은 그런 특성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90년생들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이 책 뒤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해하기 어렵다면 제대로 관찰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찰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제 느낌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지적질하지 말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삶의 지혜가 아니라 잘못된 것, 즉 틀린 오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젊은 사람들한테 맞대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취임새를 넣어가면서 오지랖 부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에게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40대 그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70년대생, 뭐 80년대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나이 또래인 60년대생들에게 지금 사회의 중추가 되어서 돌아가는 90년대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은 한 번쯤 진지하게 읽어봐야 될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봤던 문구들 중에서 한 두어 개 소개하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107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되게 유명한 내용인데 그 문장을 읽기 전에 설명하자면, 그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단계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문장을 제가 눈에 딱 들어와서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슬로우가 말년에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바꿨다는 사실을 모른다. 욕구 단계설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았던 메슬로우는 말년에 인생 최고의 경험을 자기 초월, 즉 자아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삶에서 찾았으며, 본인이 종전의 최고 수준의 욕구로 꼽았던 자아 실현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되게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흥미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가 정말 흥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원한다고 해서 적은 보상을 감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열정이라는 단어에 유달리 높은 가산점을 준다. 일에 대한 열정을 빌미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 페이와 부당 노동 행위는 수도 없이 벌어졌다. 90년대생들이 일에서 흥미를 찾는 태도를 적은 보상에 대한 마중물로 이해하면 된다. 단지 그러한 보상의 개념이 단순한 연봉 액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정 휴가 사용과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무 유연성 등 비금전적인 보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258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그 제목은 이거예요. 90년대생들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망연자실한 리서치 결과 10대들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2시간 동안 휴대폰을 꺼놔야 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다. 나는 영화의 적이 핸드폰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가 트위터에 쓴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문장은 호갱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 슬로우 데스 시키기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28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떠들썩하게 불매 운동을 벌이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가 호갱이라고 판단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말없이 이동할 뿐이다. 이 말은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조용히 발길을 끊는다는 말이다. 용산 전자상가는 어느 날 갑자기 망하지 않았다. 단지 서서히 고객층이 바뀌면서 발걸음이 끊겼을 뿐이다. 이게
90년대생을 나타내는 특징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요구를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쿨하게 뒤돌아서고 끝내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분석도 안 됐는데 벌써 사라지고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실 6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투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는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끝자락이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화 투쟁을 보고 겪었고 뭐 그랬던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9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은 없지만 그들 스스로가 세상을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방식들은 정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책은 책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었고요. 이 책을 누구한테 권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저와 같은 60년대생들 중에서 자식 세대나 조카 세대를 조금은 더 이해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90년대생을 손님으로 맞이해야 되는 분들 또는 그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진지하게 새로운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짤막하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겸점이었습니다.